안녕하세요, 선생님. 인터넷에서 마케팅을 좋아합니다. 아, 우울하네. 요즘 진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연말이라 그런지 내야 될 책, 내일 책, 내기로 했던 책 이런 책들이 다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도 이만큼 나왔고 11월, 12월 하면은 과장 조금만 더 못해가지고 한 수십 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책들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파악하는 데만도 회의를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회의데이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오늘 올데이 회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가실까요? 아, 힘들다, 힘들어. 연주 데리고 가야지. 가자. 침울한 목소리. 아침부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팀은 박수 치면서 시작해요. 신간도 나오고 하니까 네. 박수 쳐봤습니다. 이만큼 나왔던데. 너무 열심히 일하신 거 아니냐면서. 이번 달에도 비슷해요. 아, 이번 달에도 이만큼. 네. 어떤 책인가요? 아, 마침 제목도 엉망인데. 젊은 작가 이제 39번으로 나온 책이고, 전작 키코게임즈에 이어서 나온 책이고, 키코게임즈는 오피스물이었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무슨 물인데요? 무슨 물인가요? 개인? 개인 물? 줄거리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기대가 되네. 오늘 엄청 더운 여름날 자다 일어났더니 나한테서 내 본체가 빠져나간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뭔가 다른 얼굴의 표정이 왜 그래? 유체이탈 물인가? 유체이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울면 이상하게 바깥에도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리고 어렴풋이 나의 눈물과 세상의 비가 연결돼 있나? 그런 실감을 느끼면서 살다가 5년 만에 그 본체한테 연락이 와요. 5년 만이라고? 나 귀국하니까 공항으로 데리러 오라고 해요, 본체가. 얘는 또 대체로 순응적인 성격이어서 가요, 데리러. 가서 상계동에 있는 한 집으로 가는데 거기는 다 나처럼 본체 전체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눈이나 코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잔뜩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막 도움으로서 세계가 난리가 나고 세계가 난리가 나고? 네,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한 일이라서 앞에까지만 소개를 드려봤어요. 세계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이렇게 접합돼서 내리고 흐르고 푹 젖어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질문이 많을 그럴 소설. 맞아.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럿 있으면 좋겠다. 읽고 온 분들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고 꽂히는 장면도 인물마다 다를 것 같고 줄거리 요약도 다 진짜 다르게 할 것 같아. 줄거리 요약 이벤트. 누가 더 유학 잘하나? 근데 다 했는데 다 달라. 다 달라. 키코게임즈 때 처음으로 오늘의 젊은 작가 북클럽을 구성을 꾸렸는데 책을 읽을 때 같이 보면 좋을 컨텐츠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도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뷰하고 편집자 레터도 맞아, 레터도 있고 써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줌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온라인 패키지로 딱 했는데 어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한창 준비 중이고 많이들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디플릭과 북토크 책과 노트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장님도 어떤 책이 있어요? 네. 어떤 책인가요? 이거는 딸에 대하여 김혜진 작가의 후속작, 신작이고요. 장편 소설입니다. 저도 줄거리를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서른 후반에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임혜수라는 여성인데 잘 나가는 심리 상담사거든요. 어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어느 배우에 대해서 쓴 대본을 별 의식 없이 읽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분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가해자로 막 지목이 된 거죠. 타깃이 된 거예요. 어떤 리뷰 기사에서는 이제 국민 상담가에서 국민 입사한다.
사람들 짤도 만들고 막 엄청 조롱하고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개인적인 관계들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여자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이고 맨날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밤마다 너무 억울하니까 기자한테도 글을 쓰고 자기를 배신한 어떤 동료한테도 글을 쓰고 계속 글을 써요. 근데 이제 글이 완성이 못 되지. 이거를 받자마자 그냥 한번 폈는데 관절을 풀로 너무 몰입해서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그 붙이지 못한 편지를 쓰고 그거를 밤 산책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하나의 이 사람의 의식 같은 건데 그래서 편지가 항상 중간에 끊겨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질 더 말 못한 이야기들도 계속 연상이 되고 슬프기도 하고 이 사람이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어. 소설을 너무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걸 잘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중간에 편지가 딱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끊어져서 말을 못해. 근데 그 못한 걸 너무 잘 썼어. 안 쓴 걸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쓰지 못한, 하지 못한 이야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읽는 사람들도 주인공에게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방송에 나오는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실수라고도 보이지 않는 언행이나 이런 걸로 낙인 찍히고 캐릭터화되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사람들 괜찮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한데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들어줘야겠네요. 갑자기 생일한 대통합 대통합 없는 사람을 참 경청해주죠. 둘이 만나면 좋겠다. 그니까 그런 이벤트 재밌겠는데요. 선생님께 두 인물이 만나는 그런 얘기를 교차로 좀 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와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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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경청을 하는 것도 막상 쉽진 않잖아요. 소규모로 모여서 경청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하고 듣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클럽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서점이랑 장소랑 알아보고 있어. 잘 어울릴 것 같아. 클래식하게. 클래식하게. 더 구체적인 메뉴가 정해지면 네 메일로. 더 자세한 얘기는 메일로. 이름 메일로. 얘기는 메일로. 분위기만 말하는 거. 있는 거 서점도 갖고 왔는데. 아 이거 한번 가져와. 아니 이게 요즘 재밌다는 소문이 파다해. 문학계. 문학계. 배시은 시인의 첫 시집인데 이분이 여쭤보니까 문학보다 과학이나 의학 막 이런 쪽 책들을 많이 읽으신대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소공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치과에서 이 입만 뚫려서 덮는 그 초록색 천을 소공포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업계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구멍을 통해 보면 또 달라 보이고 구멍을 덮은 사람도 입만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걸 겹쳤을 때 달리 보이는 그런 식의 막 이상한 겹침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반해버렸다. 혼나표를 액자라고 치고 여기에 뭐든지 가둬봐.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 액자를 문장에 아무 때나 씌우거든요. 여기가 전시장이라 치고 라고 말했다에 액자가 씌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전시장이랑 작품이 막 생겨버리고 되게 간단한 형식으로 다른 공간을 너무 효율적이고 재밌는 방식으로 창출하고 그런 게 읽는 재미가 너무 있어서 참 재밌는 참 재밌는 진심이다. 갑자기 전혀 관심 없었는데 네 약간 지쳐 보이는데 이 공기는 뭔가 상기된 느낌. 어제 퇴근해서 월요병이 없어요. 즐거운 월요일. 잠깐 나도 빨리 톤을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책이 나오나요? 3부 이제 2차 분이고요. 6월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 3종 이제 반년 만에 나온 김아미 선생님 온라인의 우리 아이들. 어린이가 미디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탐구하는 미디어 환경 탐구가 지난 여름부터 좀 더 편집을 거쳐서 더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문학팀에서도 한 종 나오고 있는데 정치와 약속 탐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정치, 약속 굉장히 둘 다 큰 개념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맨날 선거 때만 되면은 그때만 약간 약속하지. 정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원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헌법의 주인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지? 나랑 무슨 상관이지? 헌법이라든지 선거에 기반한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그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독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당역 살인 사건이라든지 오늘날의 문제들 얘기도 나와 있어가지고 접속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새벽 신당님이 주말 출근을 하면서까지 불태우고 있는 저의 꿈과 저의 희망과 피, 눈물, 땀 모든 게 들어있는 책이고요. 전현우라는 저자의 책이에요. 좀 자랑인데 우리 한 편이 큰상을 탔었어요. 2021년에 한국 일보에서 주관하는 출판 문화상 편집상을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학술 부문의 상을 받은 책이 거대 도시 서울 철도라는 이게 이렇게 큰 책이었구나. 거대한 책이 거대했네. 이 저자랑 그때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아, 연락하세요. 컨택을 했었는데 기쁘게도 그 다음 책을 한번 봐줄 수 있겠냐 하는 연락이 매일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상자들의 콜라보 가 되었고 그날인 즉슨 한국 학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가 지나고 여행길이 다시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비행기 언제 끊었냐 끊을 거냐 이런 맞아, 얘기 맞아. 저희 일상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탄소 배출이라는 기후위기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툰베리 같은 운동가는 배를 탔다고 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지. 유럽 사람이랑 한국 사람 또 입장이 그치, 다르고 그치. 빨리 가야 된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대해서 항상 뭔가 막연한 거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중간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도망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뜬구름 잡지 않는 이야기를 거만하지 않고 좀 솔직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을 걸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그래서 책이 나오면은 선생님을 이제 헤이그 특사처럼 세계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BTS처럼 그쵸? 네. 환경운동가로서 잠깐만 클로즈업 좀 찍어야 되는데 이 팀이 만나면 돼요. 차올라 전세계가 우리 주목하고 저희야 뭐 완전 환영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다 오케이 하는 거. 저희가 지난번 학술대회를 이틀에 걸쳐서 했었어요. 철학하고 과학 이렇게 묶고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끼리도 처음 뵙는 자리였었던지라 이게 어떻게 접속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소연 선생님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 철학 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이제 반응. 네. 각자 세션을 하실 때는 약간 하는 반응이다. 조용했죠 그냥. 라운드 테이블에 딱 진행을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철학이 필요한 게 맞네라고 선생님 자신도 깨닫게 되시고 또 그때 나온 얘기들 질문을 저희 책에도 넣기도 했어요. 편집자 맨날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런 책 원래 읽는 사람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이미 있으니까 일반 독자들은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걸 또 반영을 한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참고를 소개할 때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해서 할 때 중간을 진짜 열심히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가 되는 거를 편집자들이 진짜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도 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난이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엄청 느껴져가지고 저도 세 권 다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시리즈 시작할 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쌓였을 때 읽으면 늦어요. 세계막 편집처럼 동계 학술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빨리 하고 퇴근합시다. 네. 아니 혜진 씨가 드디어 생방송에 데뷔하잖아요. 편집발로 살아남았는데 아니 교훈고에서도 드디어 라이브를 한다고 해가지고 혜진 씨가 정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지 미니 홈쇼핑하는 기분으로다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혜진 씨가 그래도 준비를 해봤던 알려드림으로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혜진 씨가 이제 테이스팅팩으로 디벨롭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처음에는 알려드림 세트라고 해서 알려드림에 소개했던 책들 위주로 또 세트 를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더 새로운 걸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싫어.
어떤 거 할까 고민을 막 하던 차에 얼마 전에 커피 구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커피 좋아하긴 하지만 산지가 어딘지 추출 방법이 어딘지 산미 막 이런 거 전혀 너무 모르겠어요.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테이스팅 해볼 수 있는 샘플을 첫째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보고 나 이런 스타일인데 라고 원지를 주면 관련된 커피들을 계속 추천을 해주겠다. 거기서 아 이거다 왜냐면 사실 저희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맞아. 뭐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입문자는 어떤 책들을 읽으면 좋을까요? 맞아. 그거를 고전 입문자를 위한 취향 찾기 패키지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중에서 필시 당신의 취향이 있을 겁니다 라는 웰메이드 세계문학전지 베스트셀러 12권을 한 팩에 담아서 세트로 구성을 한 그런 작품이에요. 거기에는 뭐 정치소설, 로맨스, 페미니즘, 희곡, 산문 이제 다양하게 담았고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어떤 자금 발견? 이런 책이 좋았으면 이제 이런 책을 추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200페이지 넘었다고요? 예를 들면 책 한 권이 좋다, 재미안이 좋다,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할 그치, 거 아니에요. 그치. 나는 약간 에세이 이런 작품 스타일이 좋은데, 나는 이런 약간 성장 소설이라는 장르가 정말 좋은데, 캐릭터가 매력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 주제, 시대, 작가, 캐릭터 이렇게 나누어서 맞는 설명을 그물망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특별 강연자 추천 드리는 책들은 4페이지씩 미리 보기도 제공을 해서 그 책들을 또 미리 그래서 200페이지가 넘었구나. 게다가 또 이제 굿즈가 빠질 수 없잖아요. 난 여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갈무리 딱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다시 열어보라는 거야. 아 그래 또 있어. 오케이. 아니 제가 그 영감을 받은 게 원두 커피라고 했잖아요. 카페 같은 데 보면 원두에 대한 이렇게 정보를 주는 달콤한 딸기향 뭐 왠지 써있는 산미 뭐 어쩌고저쩌고 카드들이 있잖아요. 원두 카드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이런 책갈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책갈피처럼 사용을 하다가 다 읽고 나면 거기에 뭐 내가 읽은 기간 다시 읽고 싶은 문장이나 페이지 이런 거를 메모해서 그걸 수집해 놓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독서 카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펀칭해서 이렇게 고리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 그래서 고리도 만들어달라 뭐 난리가 난 거야. 일단 그냥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회의에 저만 있었던 거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연주가 있었으면은 잠깐만요 그거 고리를 하시겠다고요? 고리요? 어떻게 생긴 고리? 저는 이제 아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만족했죠. 근데 이제 마케팅부에서 그래 카운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책장을 만들었어. 힙합 얘기도 저희가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를 패키지로 아예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세계문학 전집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세트가 이제 딱 들어가는 사이즈인 것도 마음에 들고 한눈에 보이니까 목표 같은 거를 설정하기 좋은 것 같아. 내가 요 박스는 이번 분기에 읽어보겠다. 뭐 상반기에 끝내겠다. 너무 많아버리면 또 막 눈물 나잖아. 이거 막 쫓아오는 것 같잖아 또 책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읽잖아. 요 정도면은 내가 목표로 잡고 규모 있게 읽어볼 수 있겠다.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이제 책장이 이미 꽉 차서 그쵸. 솔직히 내가 12권을 한꺼번에 구입하거나 선물 받았다 하면 12권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그치. 사람들은 유용하거든요. 위로도 이제 두 단, 세 단 이렇게 쌓을 수 있거든. 책상이 책상에도 부담 없을 사이즈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 있어. 나 살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라이브를 준비하는 라이브의 진심. 참이하다. 대망의 방송 일정은 11월 24일 오후 2시. 2시 당장 내일인 영상 나가는 날 기준으로 내일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 밤에 딱 해야 되는데 그쵸? 좀 아쉽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나 시간에 편성됐네. 근데 이게 라이브니까 TV 틀어야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보면 되거든. 여기다가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여기 보고 핸드폰 이렇게 살짝 내려놓은 다음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는 말. 아니 사실은 그냥 와서 뭘 사지 않아도 혜진 씨 그냥 1시간 라이브 듣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된다. 꼭 이 상품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전집에 대한 뭐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편집자들이 뽑은 특별히 좋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꾸러미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갈 거니까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 그러니까 기대 갑자기 내일이라고 하니까 막 하다가 영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알려드릴 영상을 준비하고 있을게. 그럼 얼른 찍게 우리가.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은 있다. 이제 너무 떨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폭풍 같은 회의 데이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기억이 안 나. 빨리 가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연주 가요.
근데 이렇게 진짜 책이 한꺼번에 물려나오는 거 보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왜냐면은 올해 이제 목표로 했던 조금 늦어진 책들도 있고 원래 11월, 12월에 나오기로 했던 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책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는 너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기뻐요. 고객님들이 책 많고 기뻐요. 기쁘다. 이야! 대신 부끄러워요! 할 수 있다! 재밌는 책 많이 많이 소개할 테니까 연말까지도 끝까지 민음사TV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얼른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야지.